한중 자유무역협정 발효 후 양국 협력의 교두보로 주목받고 있는 중국 산둥성 옌타이시의 푸산구 경제무역투자설명회가 지난 18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렸습니다. 이날 행사에는 옌타이 푸산구 대표단을 비롯한 한국 정부기관 및 경제, 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VIP 간담회를 시작으로 한중 간의 지역 투자 환경을 설명하며 한국 기업들의 활발한 진출을 독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20년 前韩国最大的汽车微电机生产企业东洋机电就已到釜山投资创业，取得了长足的发展。随后在中国江苏省的江阴和盐城设立了新的生产基地。到目前为止，太阳金属三立车灯、世运钢板等150多家韩资企业相继在我们釜山安家落户，不仅增进了我们之间的友谊，也为我们双方继续合作和友好往来奠定了坚实的基础。 리진타오 옌타이시 푸산구 대표는 앞으로 푸산구 인민정부가 한국 기업 투자와 진출, 현지 조사 등 다양한 분야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. 한편 푸산구는 선진 제조업과 현대화 공업기지가 집중되어 있는 옌타이 제조업 중심지로 최근 한중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푸등신흥산업단지, 이만공업단지, 푸산한중정보산업단지, 옌타이 국제 비즈니스 물류단지 등 4대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